캡션을 입력해주세요.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카카오톡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 국내 전 세대를 아우르며 국민 메신저 앱으로 등극했던 카카오톡을 이탈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 최근 닐슨 코리안 클릭에 따르면 국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 7에서 69세 중 페이스북 메신저 이용자는 558만 명 3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에서는 13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전체 페이스북 메신저 가입자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이용 시간 비중은 60.3%에 달했다. 아직 카카오톡이 메신저 순위에서는 1위이지만 10대들의 페이스북 메신저 사용은 매우 높은 편에 속했다. 페이스북 메신저는 친구들의 상태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보다 사용이 편리하다는 게 사용자들의 주 의견이다. 만약 카카오톡이 아닌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고 싶다면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해보자. 특히 페이스북 메신저에는 색다른 기능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 아래 페이스북 메신저의 기능을 설명했다. 자주 쓰는 이용자도 몰랐던 숨겨진 기능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자. 1. 비밀 대화 인사이트. 페이스북 메신저에는 은밀한 대화를 남들에게 감출 수 있는 비밀 대화 기능이 있다. 프로필 탭으로 들어가 비밀 대화 메뉴를 설정한다. 이후 상대방의 프로필을 클릭해 비밀 대화를 선택하면 된다. 1대1 대화에서만 가능하며 두 사람 모두 비밀 대화로 설정을 바꿔야 가능하다. 비밀 대화는 메시지를 보내면 설정된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사라진다. 최소 5초에서 1일까지 설정할 수 있는 타이머를 개인이 조절 가능하다. 2. 보이스콜, 비디오콜, 레딧 음성 또는 영상 통화를 하고 싶을 때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면 된다. 특히 전화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도 친구로 등록된 상태라면 영상 또는 음성 통화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3. 움짤, 스티커 사용 탐색 가이드. 페이스북 메신저도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 같은 귀여운 제품은 없다. 다만 움짤 움직이는 GIF를 대화 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움짤을 제공하는 전문 업체와 연결되어 있어 검색하면 재미있고 새로운 움짤이 많다. 스티커 대신 유머 넘치는 움짤이 많으니 확인해보자. 4. 빅 엄지 레딧. 이 기능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 많을 것이다. 페이스북 메신저는 엄지 척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점점 크게 만들 수 있다. 엄지를 길게 누르면 점점 더 커지는 엄지를 보낼 수 있다. 참고로 페이스북 메신저 창보다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 참고하자. 5. AR 게임 매저볼. 페이스북 메신저는 지난 8월께 화상 채팅으로 플레이하는 AR 게임을 출시했다. 게임은 웃음 참기 던트 스마일과 소행성 공격 에스테로이드 어택이다. 웃음 참기 공격은 친구의 얼굴이 우스꽝스럽게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며 웃음을 참아야 한다. 언센드 기능이 도입되면 자신의 대화창은 물론 상대방의 대화창에서도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송 후 일정 시간 이내에서만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다. 소행성 공격은 위에서 떨어지는 소행성을 피하면 된다. 6. 메시지 삭제 기능 인사이트. 아직 공식은 아니지만
페이스북 측은 앞으로 메신저 앱에 보낸 메시지를 취소할 수 있는 언센드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